위험한 물질하면 사실 방사능 물질을 네.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장난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 그래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방사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자폭탄 실험하는데 이제 여행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네. 이런 게 뭐 일상이었는데 아, 그중에 이제 이 장난감, 예, 바로 이 장난감이죠. 그냥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실험용 교구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맞는 건데요. 원자력 실험을 하는 거죠. 어떤 실험인 거죠? 실제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네. 길버트 U-238 아토믹 에너지 랩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사고 싶은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실험 장난감인데 네. 1950년에 미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였어요. 이게요? 예. 와.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팔린 물건이고 당시 돈으로 49달러 50센트니까 네. 지금으로 따지면 40만 원 가치가 되는 돈인데도 그런 물건인데도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고요. 네. 이제 소위 원자 에너지의 발생을 원리를 직접 눈으로 보며 실험을 하자 이런 와. 취지였는데 이 장난감 안에는 폴로늄과 우라늄 네. 등 실제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들 네 종이 와. 같이 들어있어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요. 없죠. 와. 이 우라늄도 우라늄이지만 폴로늄 같은 경우에는 네. 독성이 청산가리의 25만 배에서 최대 1조 배까지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건 이제 골수 같은 데 문제를 일으켜서 백혈병을 유발하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 걸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실험한다고 이렇게 막 꺼내놓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후폭풍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지럼증이나 고열이나 네.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이 아이고.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1950년부터 52년까지 소아 혈액암, 네. 백혈병이 2년 두 배가 증가를 했고. 아이고. 네. 그래서 출시된 지 2년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판매 금지가 되는. 와.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할 어떤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